안녕하세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부석사와 소수서원이 있는 도시 영주입니다. 영주에는 이러한 전통유산뿐만 아니라 근대화 과정에서 도시의 변화 과정을 잘 간직하고 있는 철도관사, 시장, 상가, 정미소, 교회 등이 남아있는 근대역사문화거리라는 공간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영주의 근대화 과정에서 공공성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였던 건축물들이 거리와 더불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이어져 영주시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공공건축물들이 지어져 활용이 잘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주의 등록문화재와 공공건축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와 등록문화재를 소개할까 합니다.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는 영주의 근대생활사를 보여주는 역사문화공간으로 보존과 활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서 2018년 8월 6일 대한민국 국가등록문화재 제72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한 장소나 공간이 아니라 거리 전체를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전국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등록문화재를 살펴볼까요? 영주는 총 6곳의 등록문화재가 있는데요. 구 영주역 5호 관사와 7호 관사, 영주동 근대한호, 영광이발관, 풍국정미소, 제1교회가 있습니다. 이어서 전국이 주목하고 있는 영주의 공공건축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이나 도시가 늙어가는 사정은 여느 지방과 다를 바 없지만 영주는 그에 맞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재생 계획을 준비합니다. 오래된 도시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장소로 영주시는 공공건축물의 행정과 전문가, 시민들의 생각을 더합니다. 좋은 공공건축 만들어내기의 결과물들을 보실까요? 마을의 사랑채 역할을 하는 조제보건진료소, 주민이 자유롭게 오가며 쉬어갈 수 있는 열린 광장이 되길 기대하며 설계한 풍기업 사무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동네의 질서를 존중하며 만든 참사랑 주민지원센터와 요선제, 지역 노인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인 노인복지관, 건강한 도시를 위한 문화체육활동공간인 영주실내수영장과 대한복싱전용훈련장, 장애인과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도심 속의 공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근대건축유산을 활용한 후생시장, 영주로 오시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전통건축물에서 근대화 과정에서의 공공성을 담고 있는 등록문화재와 주민의 삶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지어진 공공건축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공공공간이 풍성하게 조성될수록 시민은 더욱 윤택한 삶을 살 기회를 얻기도 하지요. 영주시는 도시건축관리단 조직을 운영하면서 완성도 높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많은 고민을 하며 공공성을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현장에서는 마찰과 갈등보다는 타협과 이해로 결실을 맺은 공공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과정이 많은 시간이 걸리며 힘들고 지칠지라도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모습을 생각하며 도전에 또 도전을 시도합니다. 앞으로도 뜻있는 공공건축물들이 영주시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시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기를 기대해봅니다.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는 영주입니다.